아, 주먹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 산불봉을 향해서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. 아, 아, 에너지 쫙. 아, 아, 축지법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. 상호남에 잠시 머물러 배도 든든히 채운 만큼 이제 다시금 힘을 발휘해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. 돌계단이 계속 이어지네. 아, 그래도 뭔가 되게 정돈이 잘 된 느낌이야. 이 길이 돌길이긴 한데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깔아놔가지고. 아, 이제 산불봉까지는 200m가 남은 상황. 야, 0.3km 걸어왔네. 아, 산불봉 200m. 아, 울퉁불퉁한 돌길을 지나 철제 계단을 만나게 되는데요. 이야,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.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겠냐만. 아, 다 왔다. 야, 계룡산 산불봉. 야, 775m. 야, 야. 드디어 도착한 산불봉 정상. 사방이 확 트여 주변 경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. 아까 저희 올라오기 전에 해설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 계룡산의 큰 봉우리들이랑 능선을 한눈에 쫙 들어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, 와, 저런 데 봐봐. 진짜 멋있다. 야,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죠. 와, 야, 이쪽이 절경이네. 야, 와, 이 눈앞에 펼쳐지는 비경들이랑 이 에너지. 아, 확실히 명산이네요. 계룡산. 아, 산불봉에서 바라보는 저 하나하나 봉우리들이 다 지금 계룡산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. 아, 좋다. 아까 전에 해설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. 이 위에서 보니까 봉우리들이 뭔가 질서가 없는 듯 하지만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. 아, 좋네요.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. 에너지 좀 많이 바꿔야지. 이야.